안녕하세요. 뉴욕캐드리스입니다. 지난 영상 시간에 올려드린 꼭 없어도 한두 사람 없어도 되는 그런 친구 주제 내용에 대한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와 연계를 해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평생 친구인가를 생각해보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라는 개념에 있어서 나는 소중한 친구라는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크게 준 친구, 내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을 때 나의 수발이 됐었던 친구, 내가 힘듦과 낙심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을 때, 좌절감과 나락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준 친구,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꺼내어준 친구, 뭐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다 사람마다 살면서 경험과 내 가치관에 따르는 친구의 범주는 틀리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런 친구는 꼭 평생을 도고 내 곁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 친구한테 소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친구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나면 편안한 친구. 처음 만나도 편안한 사람이 있죠. 자주 만나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아무런 대화 없이 서로 마주보고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 시간 동안의 대화가 전혀 없는 부재의 시간이 한 시간이 유지가 되더라도 그 친구가 내 앞에 있다라는 존재만으로도 편안한 친구. 같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물끄러미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옆에 친구가 있어도 그저 든든한 친구, 소중한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을 두고도 내 곁에 내가 쓰는 베개, 내가 쓰는 이불과 같은 친구. 두 번째입니다. 걱정 없이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조건과 어떠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그 친구한테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과 나의 걱정과 또한 나의 치부조차도 서슴없이 말할 때 그 친구한테 말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저 그 친구가 존재만으로 해서 걱정 없이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고 내 성격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곁에서 본 친구이지만 정말로 이 친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득보다 실이 많겠다 생각을 해서 따끔한 한마디로 나한테 권고를 해주는 친구. 예를 든다면 방임형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죠? 애들한테 완전히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 돈으로서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의 구별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 자라나면서 사춘기와 제2의 성징을 거치면서 부정과 긍정에 대한 구별법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가 항상 나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을 잘했다, 너는 항상 잘해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더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순간 찰나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따끔한 말을 해주는 친구가 더 중요할까요? 방임형 부모라는 단어를 한번 연상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임형 친구보다는 따끔한 말 한마디를 가끔 정말로 중요한 시기 때 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주변에 한두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다면 불행일 겁니다. 꼭 만드십시오. 그런 친구가 내가 돼야지만 그 친구도 나한테 그런 친구가 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약점을 가리고 바꾸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 약점을 항상 덮어줄 줄 알고 나의 장점을 드러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시다고는 한번 만나셨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네가 생각했을 때 나를 20년 동안 봐왔는데 너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뭐니?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하나서부터 술술술술 말해줄 수 있는 친구라면 정말 진정한 친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넌 뭐 그냥 보통이야. 평범해.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 라든지 넌 다 잘났어. 라든지 이렇게 얘기 주는 친구보다 그래 철수야 네가 물어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는 이거는 첫 번째로 참 좋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게 배울 만해. 본받을 만해.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내용은 참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장점이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나하고 1년을 봐왔던 5년을 봐왔던 10년을 봐왔던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입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 곁에서 나를 지켜봐주는 친구. 오늘 갑자기 번개라 그러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정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왜 점심을 먹자고 했느냐는 질문을 한다는 둥, 너 그렇게 갑자기 전화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했냐는 둥, 너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된다고 매너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둥,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 그냥 번개를 쳐도 즐겁게 점심 한 끼를 웃으면서 마시고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그냥 헤어질 수 있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곁에 있는 듯하게 느낄 수 있는 친구. 평생을 가져도 한 명 만들기가 힘든 친구죠. 하지만 그런 친구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한테 달려가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 친구는 가만히 내 옆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이 꽃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일까요? 꽃이 아름다움과 이쁜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들을 좋아하는 이유만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꽃이 활짝 펴서 나에게 반드시 웃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꽃이 건강하게 잎과 꽃을 정기적으로 피어나가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한 펫을 키우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펫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감정의 교감을 서로 스킨십으로 나누고 눈과 아이 컨택을 하지만 그 펫들은 항상 나를 좋아하고 내 곁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러한 느낌의 감정이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시겠죠. 자, 오늘 영상 다섯 가지 내용으로 해서 내 머릿속, 내 가슴속에 평생 친구가 될 만한 친구, 여러분들도 이 범주 안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더 잘해주시고 놓치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리고 없으시다면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친구라도 이 범주 안에 드는 친구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행복이 그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뵙겠습니다.